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증시 셔터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공매도 재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부담으로 좀 조심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코스피 1.5%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은 하긴 했지만 0.5% 낙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전략까지 박재영 차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이렇게 쉬고 나면 네. 컨디션이 좀 살아나요. 아니, 피부 톤도 달라지셨는데? 진짜 기분 그러다 탓인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슬슬 죽어가요, 이렇게. 슬슬. 아, 휴식이 필요한 네. 스타일이시군요. 어떻게 어버이날이 있는 그 연휴였는데. 네. 네. 찾아뵀어야 됐는데, 아. 너무 피곤한 관계로 잠을 자다가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 받으셨나요? 네, 뭐, 네, 받았죠. 아, 오! 이게 꽂고 올라 그랬는데, 주말이어서, 네. 우리 애가 8살인데, 요새는 학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카네이션 줬잖아요. 네. 카네이션, 뭐, 종이로 만들든지,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카네이션 분장을 해왔더라고. 아, 꽃을 이렇게 애기가요? 머리에 쓰고, 아, 너무 귀엽겠다. 아, 뭐, 아들이라서 뭐,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좀 웃기긴 했는데, 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이제 쿠폰 같은 거 주더라고요. 아, 뭐 안마 안마 쿠폰. 이렇게 해서 아빠 이름 적어오면 뭐 선물 같은 거 준대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좀 우리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 같습니다. 굉장히 네. 좋았죠. 네. 네. 이제 좀 저희 잡담은 그만하고 주식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계속 저희 장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할 4월 고용지표 봐야 된다. 네네네. 계속 맞습니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좀 쇼크다라는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쇼크가 나와서 시장이 올랐죠. 그렇죠. 네. 26만. 어떤 데는 200만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26만이 나왔어. 이 정도면 사실, 시장이, 이게, 무얼 기대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26만이 나왔는데 시장이 크게 올랐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아직까지도 돈의 힘에 기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고, 요 내용도 이제 뭐 뒤에 좀 자세히 준비를 했지만,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해요. 일단은 돈을 줬잖아요. 실업수당이요. 일을 안 해도. 예.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한 달만 더 쉬어볼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큰 것들이 반도체나 인텔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걔들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몇 명이 네. 설계하고 진짜 그 노동 집약적인 건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건데 며칠 쉬었잖아요, 자동차가. 아, 네, 맞아요. 반도체 이런 거 쇼티지로 수급난. 인해서 며칠 쉬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되고 나면 뭐 5월이나 좀 늦어도 6월까지는 그것도 약간 줄어들 거잖아요. 그 실업수당 이런 것들도 뭐 영원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줄어들면 하반기 적어도 6월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함께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 좀 좋았었던 것이 아닌가. 뭐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뭐 뒤에도 좀 준비를 했고 요 정도로 해서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박재영 차장님 준비해 오신 거좀더 네네.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전에는 제가 골라온 세 가지 픽 네네.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산업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가 외환위기 다음으로 소비 고용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연간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낮췄고요. 고용도 약 46만 명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민간 소비를 7.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나서 GDP 구성 항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수입, 수출, 그리고 건설 투자 순으로 충격파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설비 투자는 호조를 보여서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네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놀라운 거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아, 컸구나. 네. 뭐 금융위기도 이제 전 글로벌적인 현상이었고 그렇죠.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넘어설 만한 그런 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외환위기가 가장 크고 뭐 그다음에 금융위기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소비는 아마 못 나가서 못 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답답했고 네. 네. 어디 좀 놀러 가야 돈을 쓸 텐데 해외 가고 네. 네. 집에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좀 잘 안 된 것 같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이 많이 유발되는 쪽은 사람이 몰려있는 쪽이잖아요. 네.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사람 사람이 몰려야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게 종업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이 서비스업은 문을 닫아버렸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들은 이제 다 모여서 일을 하니까 네. 확진자가 나오면 팀 전체가 다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업종에 있는데 한 4개의 팀이 있는데 한 3개의 팀이 한 명씩 나와서 다 자가격리가 돼버렸대요. 아, 네. 한 팀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네. 그렇죠. 예. 뭐 그쪽 업장 입장에서는 그랬을 텐데 그래 버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향이 좀 큰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소비랑 고용은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밖에 사람 나가보면 이번에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차도 엄청 밀리고 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조심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영향을 본다면 당분간은 아마 소비 고용에는 영향을 좀 계속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시죠. 네. 한 달 춘몽으로 끝난 도지파더 머스크의 생방송 코인쇼라는 내용인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의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SNL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반쯤에 출연을 했는데요. 도제코인은 머스크가 언급을 시작한 올해 1월 이후에 무려 7,000%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날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마이클 체가 수차례 도지코인이 뭐야? 아, 그래서 도지코인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머스크가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 허슬, 그러니까 사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 때문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도지코인이 방송 끝난 뒤에 31% 정도 폭락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동부 시간으로 9일 오후 4시 50분 기준, 조금 전입니다. 그 기준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17%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하네요. 혹시 네. 이 이슈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봤어요. 그 예.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SNL에 나와서. 뭐 도지코인이 폭락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재미없어서였다. 계속 뭐 오를 거라고 막 달까지 갈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근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이제 800원까지 갔다가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300원이 떨어진 그렇죠. 거면 거의 뭐 40% 이상 30% 이상 떨어진 건데 지금 다시 뭐 600원대 6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많이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이게 도지코인이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 약간 비꼬아보려고 그냥 만들어본 건데 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희 이제 제 동기들 중에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 나온 친구 있으면 네. 막 주식이나 이런 거 막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코인을 만들라고. 아 그게 제일 많이 돈 벌죠. 그렇죠. 근데 또 몰라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느냐 안 가져주느냐 한때 그 이 되게 웃긴 짤 중에 강영국 씨가 도지코인에 진입했다. 강영국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강아지. 네, 개 조련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게 도지코인이 그 강아지 뭐 하여튼 막 맞아요. 시바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게 웃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저는 뭐 이게 보고 너무 부럽다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하셔야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상책이다. 뭐 가치가 있는 것도 뭐 주식 이런 것도 투자하기 되게 힘든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론 머스크도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들을 막 입에서 뱉는지 워낙에 기인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심각하지 않고. 맞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코인 관심 부쩍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게 너무 폭등하고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네.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약간 무서워요. 피폐해져요. 네. 삶이. 그리고 계속 보게 되고. 네. 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이 줄고 증여는 늘고 다주택자가 안 팔고 버틴다라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어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10일 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 200여 건으로 전월 대비 5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와중에서도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많이 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몇백만 원 그게 없어서 그거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저도 이제 몇몇 헤드라인으로 자꾸 뜨는 것 중에 하나가 500채 가지고 있던 모녀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줬다. 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500채를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내줬다. 그게 가능한가요? 38억 정도 안 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없어서 그랬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해결되고 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이게 증여 가만 놔두면 오를 텐데 몇백만 원 때문에 6월 포기해? 라고 해서 안 팔고 증여하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다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격은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막 가격 내려라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주식도 오르면 내릴 때가 있듯이 주택가격도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 지금은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시장이라서 아닌 것 같지만 아닌 네. 것 같지만 시간이 경제가 해결을 해줄 겁니다. 경기가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시작했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3,200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0.63% 크게 오르면서 3,217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같이 오르고 있네요. 0.5%포인트 오르면서 983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 오늘도 동학개미분들이 초반에 네네.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공시가 있었죠. 네네. 그 이제 주요 이제 대 주주 주식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원들이 지금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좀 많이 올라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약간 네.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9억 원어치 정도 사셨다고 하는데. 9억이면 삼성전자 네. 시가총액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내부 네. 분들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오를 게 있으니까 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게 봐야죠.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강보합세고요. 그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강세를 시장. 보이고 네. 있네요. 셀트리온이 오늘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약간 공매도의 망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이제 미국도 독일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백신 관련돼서 특허 뭐 그때 금요일에 전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식이 뭐 사실 촉매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 불을 붙이는데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분위기가 참 좋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코스피 200에서 보면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동국제강, 한세실업, 뭐 삼양사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성장주가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 뭐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좋아서 경기 민감주가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이유는 고용 지표 그러니까 미국 고용과 최근에 원자재 가격, 네. 인플레이션 이게 서로 약간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이거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좋게 나올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기술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함께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실 경기 민감주가 조금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풍산 같은 종목도 또 4% 오르고 오. 뭐 동국제강, 뭐 철강 업체들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호재다. 그렇죠. 너도 네. 좋고 나도 좋고. 네. 뭐 주식시장에는 사실 누군가 하나 주도주가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돼? 과도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과도기 영향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같이 박 차장님이랑 방송한 이후에 네. 이렇게 시초가부터 빨간불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 우리 공매도 시작할 때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매도 시작할 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 네. 모처럼 되게 반갑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이 흐름 그대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섹터 중에 조금 네. 전에도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은 두 종목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특허는 독일에서 특허를 공유하는 거? 특허를 풀어주는 거? 네. 그건 지금 미국은 왜 오케이 했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자꾸 이제 패권 싸움. 중국이랑 러시아는 자꾸 백신을 주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안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 거예요. 저희 같아도 사실 지금 미국이 왜 백신 안 주나? 약간 원망스럽죠. 원망하고 네. 있는데 다른 나라는 더할 거 아닙니까? 인도 같은 나라 지금 사실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인도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맞아요. 신흥국들은 화가 많이 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독일이 반대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오케이 해도 독일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독일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절반 이상을 독일이 갖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보고서 읽어보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럼 특허는 놔두고 생산기지만 캐파만 늘리면 되잖아요. 특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네. OEM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마 오늘 그런 영향으로 관련된 뭐 CMO 업체들 뭐 원료 뭐 요새는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라고 해요. 그런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약간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담을 덜어내서 네네. 뉴욕 증시도 올랐었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그럼요. 분명히 있죠. 성장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는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차장님 오늘 장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저희 좀 들어보죠. 일단 미국 해외 증시부터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간략하게 보면 4월의 고용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6만 6천이었습니다. 예상치는 100만이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200만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10분의 1 토막 나왔고 실업률이 살짝 올랐습니다. 6.0에서 6.1로.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고용수, 3월 고용도 91만 6천 명이 나와서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약간 하향 조정됐어요. 77만으로 하향 조정됐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락했거든요. 1.4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한때 1.7까지 올라갔었던 금리가 안정되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우가 0.6, 나스닥이 0.8, S&P가 0.7. 그러니까 나스닥이 5천원 만에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우나 S&P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경기 민감주도 함께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랑 같이 올라가고 있죠. 고용이 부진하면서 돈을 푸니까 다 같이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은 하나 지나갔습니다. 네. 고용보고서는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나갔고 이번 달은 지나갔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좀 중요해졌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왜 중요하냐. 이건 다음 장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제가 금요일에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무려
3.6%입니다. 와, 이거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4월부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유가가 거의 제로에 육박했거든요. 제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영향을 받으면서 3.6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도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 물론 연준에서는 일시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은 또 안정을,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이게 5월 12일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5월 11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무언가 만드는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무언가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이번에 노동절 연휴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좀 소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거 5월 11일이고 요거는 현지 시간으로 5월 12일이니까 목요일 정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 시장으로.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요새 연준 위원들이 저번 주에 네. 뭐 옐런 장관이 약간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금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 카플란 총재죠. 대표적인 메파 그 위원 중에 하나인데, 인사 중에 하나인데, 테이퍼링을 빨리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메파적인 위원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새 연준이나 그 옐런 장관이나 자꾸 네.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좀 귀를 많이 기울이는데, 이번 주에는 엄청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11일이 뭐 굉장히 많아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 뉴욕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계속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다른 데는 돌아가면서 있는데, 뉴욕은 월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데라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이사,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고요. 12일 클라리다 연은 부지장 발언이 있고, 목요일은 윌러 연준 이사,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그다음에 금요일은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이분이 대표적인 메파 위원이거든요. 네. 매일 있습니다. 매일. 이분들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좀 영향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오고 누군가가 한마디 말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왜 조심을 해야 되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이상하긴 해요. 물건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잖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망고의 진리예요. 네. 에르메스 백이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잘 구하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네. 뭐 거기서 에르메스에서 한 달에 5만 개씩 만든다? 아유, 그럼 엄청 싸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쇼티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론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수요가 진짜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붙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도 꽤 있는데, 물건이 부족하다라는 거에서는 다들 동감을 하시거든요. 네. 물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물건이 부족하면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저는 좀 싸질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쵸. 수요가 네. 감소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자꾸 쌓아놓고 싶어요. 네. 물건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네. 근데 그걸 많이 쌓아놨는데, 많이 쌓아놓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팔릴 것 같아서 제품 가격을 올렸어.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자재 엄청 남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조자 입장에서는 재고도 많이 쌓아놨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가격 올려서 사람들이 안 사네? 밀어내기 해야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 하반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반도체가 부족한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캐펙스 늘려야 되지 않아? 생산량 늘려야 되지 않아? 근데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나 이런 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PC를 만드는 쪽, 하이닉스의 그 고객이죠. 그 고객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생산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공급량을 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반도체 업체들도 그랬고,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여기도 사실 하반기에는 칩이 부족하면 생산량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수요 감소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인플레이션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용은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고, 연준이 정책을 뭐 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요에. 그래서 수요가 최종적으로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이 인플레이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만약에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생각보다 경기 민감주의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금리 내렸으니까 성장주가 좋다는 거야? 아, 이것도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왜 싸우냐면 오늘 봤던 재밌는 내용 중에 네. 나무한테 밀린 캐시우드. 캐시우드 누군지 알죠? 네.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 미국에서 작년에 가장 핫했었던 펀드 매니저예요. 아크라는 ETF로 해서 1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6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아크에서 돈이,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예요. 아, 네. 테슬라의 급등이, 그러니까 이 돈나무 누나 때문에 캐시우드가 계속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테슬라를 계속 사니까 테슬라가 계속 올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잘해서 아크의 실적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돈의 힘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혁신 펀드 여기 이제 누적 순유입량이거든요. 이 회색선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네요. 160억 달러까지 들어왔어요. 160억 달러까지 들어오다 최근에 조금 꺾였죠? 15억 달러,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박살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지금 보유 상위 주식 10개 기업 중에, 10개 기업 평균이 16%가 하락했거든요. 최근 동안. 근데 나스닥은 2%뿐이 안 빠졌어요. 엄청 손해가 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끝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힘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10% 빠졌는데 주식은 16% 하락했죠? 더 무서운 얘기는 여기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지금 현재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100억 달러에서 지금 160억 달러까지 왔는데 한 50억 달러는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이거보다 더 높을 때 사왔던 거예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을 때 돈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한 50억 달러는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버틸까요? 못 버틸 것 같은데. 손절하는 사람이 나올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온 현상들이 이런 이, 그러니까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많이 밀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도 사실 돈이 빠져나가면 답이 없거든요. 돈의 힘으로 밀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야? 비용 상승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고 성장주는 돈이 물론 이제 연준이 긴축을 안 한다 뿐이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처럼. 네. 아, 그렇죠. 작년에는 네. 진짜 돈이 막 풀었죠. 막 풀었고 개인들도 주식을 막 샀고. 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좀 고민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늘은 둘 다 오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 네. 둘 다 오르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만 사실 시장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답을 몰라요. 어떤 게 될지. 그리고 그거를 시장을 잘 보면서 시장에 다시 캐시우드를 선택할지 네. 아니면 경기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이번 주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경기 민감주들은 당분간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늘 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텐데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수요가 증가 이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요 증가가 아니라 그 공급 병목 현상이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워낙에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네, 네 좀 더 그래도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셨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관심주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실적 나온 종목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주목하지 않는 업종인데 반도체죠.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빠져서 안 올라와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적 잘 보고 만약에 저런 뭐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들이 조금 수그러지고 나면 아마 실적 좋은 거 찾을 거예요. 그런 것들 미리미리 예습 복습을 좀 해놔야 되는데 네. AP 시스템이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얘들이 디스플레이도 하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쇼티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네, 쪽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으로는 4년 내 최대 실적 발표했다. 이런 거 오늘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나와서 뭐 한번 읽어봤는데 뭐 딱히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624억 나올 것이다. 전년 대비 35%. 이게 반도체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계속 쇼트지가 나오다 보니까 캐펙스 늘리면 장비 수요 늘어날 거고 이런 종합 장비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키움증권의 보고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AP 시스템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했고 오늘도 2%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시 셔터업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만 기다리시면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다, 최애를 만나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